저게 90살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주변에 90살 넘어가시는 인구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유엔 미래보고서 2040년도 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40년이 되게만 의사, 병원 진료 수술이 사라진다. 지금 아까 의학에서 얘기를 했던 세 가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올해 말에 12월 달이면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뭐라 그럴까 수명이 길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는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100m를 지금 이 평지에서처럼 전력 질주를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골라낼 수가 있는. 또 암세포가 되려고 하는 녀석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지구상에 어디엔가는 누군가가 복제를 한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죠. 원숭이 목을 잘라서 다른 원숭이에다 이식을 했어요. 살았습니다. 옛날 기억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의 추억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없어요. 몸이 컴퓨터거든요. 고민입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처음서부터 이걸 디자인해가지고 이런 아이를 갖다가 아예 디자인해서 만들면 안 되겠느냐. 그게 소위 말하는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엄창섭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학이 어떤 것을 추구해 왔고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또 미래 의학의 특징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전자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각 개인의 맞춤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 생길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예측 의학.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 예방의학. 그리고 환자들의 말하자면 발언권이 커지는 참여의학. 그리고 어, 정상적인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거나 또는 기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 내용들이 앞으로 미래의학에서 어, 더 보강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번 어, 시간에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어떻게 의학에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미래 의학의 형태를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영생과 인간 증강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어, 사람이 이제 오래 살게 됐습니다. 지금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90살, 100살, 또 120살을 내다보는 그런 시대에 있으면서도 오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알게 모르게 연구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면서 어, 어떻게 즐겁게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됐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 인간의 증강, 기능의 향상,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영생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나이가 드는 것이 일종의 그 어, 질병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어, 치료를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노화를 해서 뭐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또는 뭐 운동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다 떠나서 본, 정말로 본질적으로 사람의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늘지 않게 예를 들면 90살이 됐는데도 20대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이제 항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어.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네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건. 재건은 뭔지 아시죠? 고장나고 고치는 걸 재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거 재생.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거는 새로운 부품으로 바꿔 끼는데 인공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세포든 조직이든 장기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바꿔 끼는 것을 그렇게 해서 고장난 부품을 바꿔서 오래 쓰게 하는 것을 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유기물로 돼 있는 어떤 조직이나 장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인공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 자면 인공 관절,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 수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뼈로 돼 있는 그런 관절로 만드는 게 대체하는 게 아니고 어, 이 쇠로 돼 있는 그러니까 그 무기물질로 돼 있는 관절을 만들어서 그거로다가 이제 바꿔 끼워주는 거죠. 물론 기능적으로는 이제 더뭐라그럴까더 튼튼하고. 또 훌륭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게 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쓸수록 이렇게 닳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오래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하늘을 날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꼭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야 되느냐? 다른 동물 이렇게 보니까 날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정신병원에 넣었을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아, 이게 정말로 네가 원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증강학 개념에서 날개를 만들어주고, 날개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원래 있었던 것을 더 튼튼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없는 것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맨날 이렇게 등에다 업고 그리고 끈으로 묶고 다니기 힘들어서 캥거루처럼 아기 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아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피부에다가 이렇게 아기 집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어, 뭐 그거는 아빠한테 만들어 줘도 될것 같아요.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증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재생 의학이라고 하는 게 한참 그 관심이 많이 있고 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제 조직을 만들는데 여러 가지 조직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폐도 만들고요, 간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혈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기도 만들고, 심지어는 세포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고장 나거나 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은 저렇게 새로 만든 것으로 바꿔치기를 하자. 그 중에서 이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저 밑에 빨간 거로 박스를 쳐놨는데요.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휴먼 개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팀, 팀장입니다. 전 세계에 있어서 사람의 개놈을 제일 먼저 분석했던 사람이고요. 그 공로로다 오바마 대통령한테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저분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람이 유전자에 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회사랑 하나 차렸어요. 그 회사 이름이 뭐냐하면 Human Longevity Incorporated.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인간 영생 주식회사입니다. 저 회사에서는 뭐 하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인간 유전자 유전체에 있는 그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을 보화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하는 연구를 하겠다. 이거를 목표로 내세우고 만는 회사입니다. 그럼 거기서 뭘 했느냐? 이런 걸 했어요. 작년에 세계 최초로다 세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세 번째 세포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도 새로운 세포를 만들었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거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은 조금 바꾼 거죠. 돌연변이처럼.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 획기적이라고 하냐면. 이 양반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유전자만을 골랐습니다. 473개의 유전자를 골라서 그거로 만든 거예요. 존재,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세포입니다.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유전자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만들어낸 세포예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세포 분열도 합니다. 저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오로지 살아가는 기능하고 세포 분열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저걸 어디다 쓸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유전자 치료를 위해서 특수한 유전자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는 바이러스에다가 그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집어넣었거든요. 몸에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몸한테 감염이 되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원하지 않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제일 심하게는 백혈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인이 다 없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거에 필요한 유전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두렵죠. 저기다가 어떤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전자를 넣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기 위한 유전자를 넣어서 넣는다. 만약에 저기서 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를 넣는다. 아니면 저기에다 유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더해 넣어서 결국은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다 만든다. 그 중에서 뭐 하나를 뺀다 그러면은 팔이 없는 사람을 만든다거나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세포 분열이 잘 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화가 되고 죽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데 활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구글 벤처라고 해서 그 일종의그 벤처 캐피탈이죠. 그이 벤처 회사들한테 돈을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그 어디다가 돈을 투자를 하느냐면 하이캘리코나 베릴리나 딥마인드 이런 회사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뭐가 목표냐면은 사람을 500년, 500살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살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돈을 엄청 넣고 있지 1조 8천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 투자를 해서 1조 8천억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수명이 굉장히 길게 살고 있는 동물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고 그렇게 오래 살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도 하고. 또 인공 눈에 관한 이 눈이요, 눈에 관한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500살까지 지금 사람을 목숨을 갖다가 다른 거로 이렇게 바꿔끼지 않고 아까처럼 뭐 두뇌 이식을 한다든지 뭐 내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8 그러니까 500살을 살게 하겠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저 정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겠죠. 어,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저거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500년 뒤에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때까지 계시면 그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D 바이오프린팅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간장 프린트해서 2025년이면은 바이오프린트 한 간장을 갖다가 사람한테 이식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장기 이식이 되고 그 정도 크기가 되면 그 다음 뼈는 조금 더큰 거로 이식을 할수 있지 않겠는지 프린트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눈은 어떻습니까? 눈. 사람 눈도 프린트 가능하다는 거죠. 간장도 프린트하고. 팔다리도 프린터.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뭐 이분은 저기 가수예요, 래퍼인데, 위라이엠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분이 이제 이 회사의 그 홍보 대사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궁극적으로는 사람 전체를 프린트할 거다. 그게 목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를 프린트하는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개체를 프린트하는 단계로 갈 거다. 그럼 저렇게 프린트한 개체는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몰라요. 프린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신이 없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억을 다운받았거나, 뇌를 이식하는 그 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연구들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뭔가 새로운 기능을 갖고 싶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생존을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기능을 위해서나,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게 되면, 진화라는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근데 진화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람이 적어도 다른 형태나 다른 기능을 갖게 분할을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아도 수천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수천 년을 산다면 상관없어요. 기다리면 되는데 불행히도 아직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 이전에 내가 죽기 전에 저런 진화를 이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현생 인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된 생명체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의학이라든지 유전병을 유전병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 치료 방법들 동원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새로운 세포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 몸이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개체로 진화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계적인 진화는 어떠냐 이 얘기를 한, 생각하는 거죠. 그 기계적인 거. 그래서 인간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이용을 해서 어, 사용을 하자. 지금 어, 로봇트를 만들어서 내 대신 쓴다. 아니면은 내가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다른 그 생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활용을 한다 이러면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안 그러면 내 몸을 기계하고 합치자 저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저희 안경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경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을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기계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자 그런데 이게 안경을 쓰고 있는 것 대신에 안에 있는 렌즈를 갖다가 줌 렌즈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내가 조절을 한다 그러면 그건 안경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몸 밖에 붙어 있는 거고 하나는 몸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 몸의 일부가 되 있는 거죠.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 관절을 여기서 하는데 이게 밖에서 들고 있으면은 뭐 쇠덩어리지만은 여기 들어가서 무릎으로 무릎으로 작용을 하면 내 몸의 일부가 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몸은 아니지만 내 몸이 돼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장났다. 간장을 인공 간장으로 기계 간장으로, 심장도 기계 심장으로, 그러면 췌장도 기계 췌장으로 바꾸면. 어디까지를 바꿔도 그럼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그거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지만 적어도 관절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백내장 걸려가지고 렌즈 바꾸는 거, 인공 수정체 바꾸는 거 이거 가지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개념이 조금씩 조금씩 더 확장이 돼 간다면 바꿀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바꾼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로봇이나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내 대신 활용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나하고 다른 개체를 이용하는 대체물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아예 몸하고 기계가 합쳐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뇌를 제외한 모든 게다 기계다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기계인간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을 빼가지고 로봇 형태로 돼 있는 그런 그 사람 모양으로 돼 있는 로봇에다가 넣으면. 생각이나 모든 건 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는 분명히 내 기억을 가지고 내 어릴 적의 추억도 다 가지고 있는 나 다시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개념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후반부에 기계적으로 인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나가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인간 증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증강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기능을 좀더 좋게 하거나 아니면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인간의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기계적인 그런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많은 대체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꼭 기계적인 게 아니어도 보철 리얼리티나.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속에서도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홀로그램으로 몸은 돼 있고 기억은 컴퓨터 메모리로 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육체로 돼 있는 거고 하 뭐가 다르냐? 여기까지 사람들 생각이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나하고 따로 놀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게 아니거든요. 내 몸의 관절을 또는 팔다리를 갖다가 기계로 바꿨는데 그걸 내가 통제를 못하면 그거는 내가 아니죠. 내 통제 안에 넣기 위해서 완벽하게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IoT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사물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할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 이상의 효과들이 아니면 그런 결과들이 요즘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저기 그 손이 양쪽에다 이렇게 없는 분이에요. 그럼 여기 의수를 했겠죠. 근데 의수를 하면은 되게는 이제 모양만 만들어 놓는 걸 옛날에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쪽만 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기계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스위치를 키고 끄고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거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분은 뭐냐면 양손이 다 잘렸으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머리에서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쪽으로다가 여기다가 뭐냐면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는 센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있는 전선에다가 연결 시켜갖고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이게 움직이도록. 그래서 컵들수 있고요. 저 영벌이 처음 얘기했을 때는 500cc짜리 맥주잔을 들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적어도 의수를 생각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이게 이게 어느 정도 세게 잡아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촉감 이제는 인공 피부의 촉감까지 느낄 수 있게 해서 압력도 느끼고. 어느 정도 세계를 잡아야 되는지까지 지금 조절이 가능한 단계까지 와 예, 있습니다. 그게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이분은 저기 여자분을 안고 계시죠? 10년 전에 실명을 하셨어요. 10년 전에 실명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안경 끼고 있죠. 안경 옆에 여기 카메라 달려있는 거 보입니까? 저 카메라에서 앞에 지금 찍고 있죠. 그걸 갖다가 IoT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을 이용해서 막막에 있는 칩에 칩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막막에 있는 칩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시신경을 통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하고 똑같이 뇌에서 앞에 있는 물건을 본 겁니다. 누구를 봤느냐? 10년 전에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못 보게 된 자기 부인을 10년 만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안고 껴안고 울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거는 영화 얘기인데요.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저 주인공이 이 방사선에 노출이 돼가지고 사실은 거의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척추에다가 저기 엑소스켈리스테에도 외골격이라고 하는 장치를 이렇게 심었죠. 그리고 나서 움직입니다. 어 그냥 싸움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움직일 수 있느냐? 사람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저 기계가 움직이네. 밖에 밖에 지금 달아놓은 그 외골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거 어디다 쓰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지 마비가 되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 다리에다가 지금 오른쪽에 보면 다리에다가 이렇게 차고 있는 거 있죠. 착용형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외골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걸 입고 움직입니다. 물론 팔을 쓸수 있으면 여기다 있는 스위치를 팔로다가 눌러서 이렇게 꾸부해라 펴라 꾸부해라 펴라 이러면서 다닐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냐하면 양팔까지 다못 쓰면 어떻게 돼요? 팔도 로봇 해야 되잖아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 가지고 이쪽에다가 인터넷으로다가 신호를 보내면 그걸 받아가지고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갔느냐? 일본의저 사이버다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이제 카이스트에서 저거 아주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그 외골격으로 착용 그 장구를 갖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이 저처럼 그 길에 나와서 테스트할 정도는 아니고요. 사이버다인에서 지금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저걸 입혀놓고 길거리를 걸어가게 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상품화 시켜가지고 이제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팔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이거나 팔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연세 많으시면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 저거 착용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진다. 팔못 쓰시는 분은 저걸 이용하게 되면 전에 텔레비전에 한번 그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한명 저거 끼고 전에 하루 종일 그쌀한가만니 여기다 얹고 그다음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이라고 테스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근데 저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을 기계적인 조절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 가지고 조절을 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b2c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브레인 투 컴퓨터 또는 브레인 투 머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뇌에서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서 그걸 인식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죠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예 그. 다른 개체를 이용해갖고 내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로봇이죠. 로봇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활동하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이 로봇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제 그 대단히 그뭐 전쟁하는 그런 로봇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로봇 윤리 현장도 나오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 로봇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저렇게 만들어갖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부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로봇트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산업용 로봇트가 엄청 많은데 우리 잘 모르죠. 그리고 모양도 사람처럼 안 생겼으니까 로봇처럼 보이진 않지만 은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그런 그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일들 많이 하고 있죠. 그 말고도 보게 되면 집에 혹시 청소 로봇이 있습니까? 이게 동그랗게 생겨서 지가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데 아 이게 무슨 로봇이야 그러지만 그 로봇입니다. 걔는 청소하는 데 이제 특화가 돼 있는 로봇이죠. 물론. 이 구석이나 이런 데잘 청소를 못하니까 앞으로 그 사람 형태로 빗자루 하고 이거 쓰게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로봇으로 만들 수도 있죠. 어쨌든 일을 하고 있고요. 경호 로봇,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각, 각종 그 다음에 각종 여행 검색하도 자동으로 하는 앱 이것도 사실은 다 로봇의 일종으로 볼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많아요. 로봇 의사, 로봇 간호사. 로봇 의사나 로봇 간호사. 로봇 의사는 아까 같은 마스 생각하시면 되고, 로봇 간호사는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데 있습니다. 그 중환자, 감염병동 같은데. 거기 감염병도나 요즘 지난번에 그 이제 난리가 났던 그런 그 유행 돌림병이 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도 의사도 간호사도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이 로봇 간호사가 들어가서 혈압 체크도 하고 약도 먹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니터 얼굴이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처럼 생겨서 화상으로다가 원격 진료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병원에서 미국 병원에서 쓰고 활동하고 있는 거고 로봇 요리사도 있고요. 로봇 서버들 도 있죠 식당에서 음식 배달하고 주문하고 돈 받고는 그것도 있고요. 로봇 연주자도 있고 저 밑에 그림에 나오는 것은 그 수술하는 다빈치라고 하는 수술용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안 생겼지만 그 자기가 하는 그 기능에 맞춰 가지고 그렇죠? 저 수술용 로봇은 사람이 원격으로 다가 이렇게 떨어진 데서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수술하는 환자 옆에서 이렇게 보고 하는게 아니고 옆에 떨어진 데서 이렇게 조절을 해 가지고 수술을 하죠 나머진 다 모니터로 하고 이제 이런 거로 나오죠 저 영화 작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저간병 로봇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치매가 돼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거 옆에서 짜증 안 내고, 마지막까지 옆에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할 그런 이제 간병 로봇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살아가는데 이제 도움을 주겠습니다. 실생활에 저런 로봇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위에 있는 거는 일본에 있는 미츠코시 백화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백화점인데, 그 백화점에 가면 리셉션에 있더라고죠 들어오는 그 안내양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그 로봇입니다. 어, 그거에 인사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로봇이죠. 어, 그 밑에 있는 로봇은 뭐냐면요. 어, 미국 병원에서 환자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로봇이에요. 저러고 돌아다니면서 환자가 환자나 가족들이나 이 병원에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기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다 녹음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말으면 뭡니까? 고객 상담실 같은 데다 이거 다 전해줘요. 그러면 고객 상담사에서 그걸 듣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나중에 해결을 하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고 알려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생활에 활동을 하는데 그게 조좀더 어 말하자면 전문적이고 수준이 높은 그런 영역까지 지금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계돼 가지고 이쉰패트고 가시는 분이 얘기했던 그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뭔가 새로운 걸 갖다 하나 만들려면은 기존에 있는 걸다 보존하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옛날 걸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걸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이게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창조적 파괴. 그래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과학 기술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과학 기술이.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기존의 개념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정밀의학이나 개인 맞춤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알게 되면서 가능했던 그런 거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유전자 개념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적 혁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역사회는 의료 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은 병에 걸리면 큰 병원 가죠. 뭐 그래서 저쪽에 있는 뭐빅 뭐 얼마, 얼마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가다 몰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서 어, 근처에 있는 병원 가는 것보다 택시 불러가지고 대절해가지고 글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거기 가면 의사도 많고 시설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까지 실제적으로 내 몸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갈 필요가 없냐면 핸드폰 가지고 원격으로다가 진료를 받으면 되고요. 모든 자료가 내 몸에 이렇게 입고 있는 웨어러블이나 몸에 심겨져 있는 임플란터블을 통해가지고 자동으로 데이터가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여기 그냥 있고 그쪽에서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가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멀, 미, 미리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주체로 내가 주된 병원으로 다니고 있는 동네 병원에 통지를 해주면 그 의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지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다녀가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큰 병원 중심으로 올라가던 이런 그 의료 환경이 동네에는 작은 병원들을 중심으로 되는, 분산이 되는 이런 어, 효과가 나타난다. 그게 이제 지역사회는 우리 분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료정보 통합인데요. 지금은 A 병원에 갔다 B 병원에 가게 되면 하다 못해 엑스레이도 요즘은 엑스레이 C T는 가져가니까 그런데 비싼 거는 아직도 가서 다시 또 찍어야 돼요. 뭐 이런저런 이유돼가지고 왜 그런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다 통합이 돼요. 그래서 나에 관한 모든 자료가 태어나면서부터의 모든 의료기록, 나의 생활기록, 나의 교육기록, 나의 모든 세금낸 거 돈벌이 모든 자료들을 내 개인의 그 말하자면 클라우드 저장 장치에다가 넣어놓으면 내가 이 병원을 가든 저 병원을 가든 전화를 가든 뭐 아프리카를 가든 상관할 거 없이 거기서 꺼내 보면 다 있어요. 내가 몇살때 어떤 예방 접종을 맞았고 어떤 질병을 앓고 어떻게 치료를 했고 그러면 그거를 AI 의사가 쫙 보게 되면 지금 나타난 증상은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사람 의사가 그걸 보고 타당하다. 그리고 본인이 아나 이거 마음에 드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치료하고 대처해 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의료 정보가 이 통합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돌아다.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선불만 주면 내 유전자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거까지 통합을 해놓으면 어, 다할수 있습니다. 내가 몇 살쯤 되면은 무슨 아, 무슨 병에 걸릴 테니까 그일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 연락이 오죠. 내년쯤 돼서 무슨 병 걸릴 테니까 미리 오셔가지고 뭐 거기다 뭐. 예방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게 오겠죠. 비용은 미리 하면 얼마고 나중에 발병하고 나면 얼마고 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러고 오면 은 본인이 판단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변해가는 데 있어서 합쳐지는 것이 그러면 옛날에는 어, 질병의 진단 치료하고 관계되는 그런 기술들만 합쳐지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 생활 전체가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합쳐져야 되는 모든 현재의. 과학기술, 최첨단의 과학기술들이 전부 다 융합이 돼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어, 보존하기 위한 쪽으로 다 합쳐져야 된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의학과 기술의 융합입니다. 저게 저 중에 일부가 빠져나가면 완전한 진단과 완전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라 거죠.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지털화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정보가.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정보 또 의료의 모든 행위가 다 디지털화 돼야 된다. 예를 들면요. 병원에서 MRI 찍었잖아요. MRI 요즘은 의사가 판독하죠.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근데요 사실은 MRI 찍고 나면 그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그걸 아날로그 데이터인 그림으로 바꿔가지고 사람이 보거든요. 그리고 야, 여기 이상하다 이래요. 그럼 컴퓨터가 보게 된다면 바꿀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시간도 절약되죠. 바,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 있고 경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의사가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대신 다른 일을 찾으면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모든 정보가 통합되기 위해서 디지털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료의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이 셀폰, 개인 컴퓨터, 인터넷 여러 가지 디지털 디바이싱 하는 거 나오고 소셜네트워크 다음에 의료가 나와요 미래의료는 이거는 핸드폰하고 같은 계열이다라는 건데 의학의 계열이 아니고 정보통신 분야의 하나의 분야다 이렇게 지금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미 사람들 알고 있어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미 나옵니다 메디슨은 디지털이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로 이렇게 바뀌어서 취급되는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영역이다 라고 이미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보를 갖다 공유할 것인가 공유하는 방식이 사람과 기계 사람과 사물과의 연결이라면 IoT 사물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사람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체온이라든지 아까 했던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이오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 몸에서 생기는 생물학적인 그런 정보들입니다. 이것들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그것은 i o b 라는 개념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인터넷 오브 바이오 시그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결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 몸에 부착돼 있는 장치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지 마비돼 있는데 입고 있는 장착형 그런 보조 기 안구라든지 이거는 뇌에서 생각하는 거대로 이쪽으로다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뇌에서 기계로 가는 통신 B 2 M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 중간에 컨트롤러를 넣고 컴퓨터를 통해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B 2 C 컴퓨터로 가는 거, 그다음에 C 2 M 컴퓨터에서 기계로 가는 거. 이런 인터넷 통신이 서로 장애를 받지 않고, 해킹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두 번째, 다른 개체가, 내가요,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동반자하고 얘기를 할 적에, 그는 사람과 사람이 되겠죠? B2B가 되겠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해져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도청이 불가능해질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피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피부에 접촉을 통하면 피부에 아주 약한 전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피부가 닿으면 얼마 전에 그뭐 드라마에 그런 거 나왔었죠. 이렇게 피부가 닿으면 전생이 보인다고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닿게 되면 여기 그걸 통해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나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다. 그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비용이 막 많이 되니까 아직 공표는안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게 이제 고편화 된다고 그러면 길거리를 가는데 손을 잡고 가고 있다. 아, 사귀는 건 아니죠. 대화 나누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 세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이미요. 어, 지금 이건 현대 경제 연구원에서 나온 거 보면 일곱 번째 싱크텔. 그 당시의 용어는 IoT가 아니고 싱크넷이라는 사물 인터넷 용어를 썼습니다. 저게. 그 보편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015년에 키스텝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미 그것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한 진단기기. 그다음에 의료의 빅데이터 기술. 저거는 아까 얘기했던 의료 데이터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스탬프 여기에 센서 붙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IoT로다가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한다거나 가상촉감기술. 이게 인공, 어, 장, 이, 뭐랄까, 인공 그 의수나 이런 데서도 만지면 이게 다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이미 다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갈 그런 기술들이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키포인트가 이 센서죠.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모든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요즘 그 인기 있는 거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자동차. 저거가 가끔 가다 사고가 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센서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그래요. 갈때 나와 있는 도로마다 있는 모든 걸다 인식하는 센서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차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도로에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정보를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걸 하려면 도로마다 차하고 이게 주고받는 그 센서들을 다 설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몸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갖다가 저런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몸속에 각 부분분마다 필요한 센서들이 다 가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센서 시장이 엄청 그 유망한 거죠. 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시장이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 뭐 개체 간의 통신이라든지 또 사람과 또 어떤 그 뭐랄까 기계화의 통신 이런 게 그러면은 실제로 가능하냐? 이게 이제 그저 위에 보면 브레인 게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6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저기 그 엄청난 이걸 갖다가 뇌에다가 이렇게 큰 프로프를 갖다가 이렇게 신고. 저형반이 손을 못 써요. 손을 못 쓰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 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갖다가 위에 있는 이 센서로 다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쓰되게 만든 거죠. 저 다음 단계에서는 커튼을 열었고 열고 닫고 해 가지고 그것도 또 방송에 아주 크게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B2C 커뮤니케이션. B2C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저게 그러면 저걸 활용을 해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이런 거 한번 신문에 아주 크게 났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쥐 꼬리를 움직였다 그래가지고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쥐한테 꼬리 움직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호가 바로 갔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컴퓨터가 있어서 사람이 컴퓨터로다 신호를 보내요. 쥐 꼬리를 움직여. 그러면 그 컴퓨터가 그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해가지고 뒤에 그 뇌에다가 나, 나 꼬리 움직이래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러면 쥐가 꼬리를 이렇게 친 거예요. 꼬리를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쥐가 꼬리를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2단계를 썼습니다. B2C, C2B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저거요, 아이, 저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의술을 했다. 다리에다가 엑소스켈레턴이라고 하는 부착형 그런 보조 장구를 입었다. 여기서 직접 보낼 수도 있어요. 직접 보낼 수도 있는데 네 개니까 네 개를 조화롭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조절하는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컨트롤 유니트로다가 생각을 보내면 이 컨트롤 유니티에서 내 몸의 자세나 이런 걸 고려해서 오른쪽 발은 어느 정도 이렇게 굽어지고 왼쪽 발은 어떻게 되고 팔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이제 각각해서 따로따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각각 거기에 맞춰서 걷는 데 지장이 없게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 이거 삼성전자에서 이거, 이거 갤럭시 노트 10.1 저거 상품 나온 건 아니죠. 연구하는 건데 어, 역시 모자를 쓰고 있고 생각하는 것대로저 사람이 저 노트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생각하는 것대로 갤럭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노, 이 갤럭시나 뭐 하여튼 이런 뭐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이라고 쓸때 손이나 이런 뭐 키보드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생각하는 것대로 거기서 알아서 켜지고 앱도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소위 말하는 이 무선 인터넷의 일종인 그 무선 인터넷의 사물과 사물과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물을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이고 지금 제가 그 슬라이드는 뺐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뭐라 까 대학 교수들 두 명이요 어, 재밌는 장난을 쳤어요 자기 사무실에 있고 다른 사무실에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하는 걸 타이프로 치는 실험을 했는데 두 사람 거리가 2km 떨어진 데입니다. 근데 성공을 했거든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다이렉트 B2B 커뮤니케이션이죠. 근데 이거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실험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쓸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의 통신 수단으로다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질병에 걸려 가지고 산에 갔는데 못 움직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인터넷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걸 통해서 고 지금 어, 예를 들어서면 다리가 어떻게 아프고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딴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불인다는 그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발전을 지금 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속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직은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지만 어,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저 단계를 향해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저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미래의 의학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양. 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2 0 0 9년대에두 개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왔고 아주 히트를 쳤죠 같은 해에 소르게이트라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 저거는 이제 아마 그 바로 문 닫았을 겁니다 바로 내렸을 겁니다 인기가 없어요 근데 플롯이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오른쪽에 아바타는 생명체죠 우주 생명체죠 저거는 이제 아바타를 이용해서 나, 나 대신에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쪽은 로봇입니다 나는 집에 있고 내가 이제 회사에 출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리고 있는 서로 계시라고 하는 로봇가 출근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실제 내 나이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로봇은 굉장히 젊은 형태, 그 젊은 남성이고, 실제 나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연세로서 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로봇을 조절하고 있으니까 뭐냐하면 사회 활동을 할 때에 굳이 내가 나가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내 대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로봇가 있다면 대신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연결을 해주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의학의 새로운 분야라고 한다면 지금 생각하는 의학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어떻게 보면 IT 전문가가 앞으로는 의사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날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를 안끈 영화인데요. 2014년부터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지금 네 번째 영화 어센던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게 돼 있는 그 영화입니다. 어, 인간이 하도 그, 좋지 않으니까 성격별로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통제하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중에 이제 이게 무슨 장면이 나면은 어, 이피 속에 나노파티클을 집어넣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 컴퓨터에서 지시하는 대로 가가지고 사람을 잡아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다른 사람을 조절하는 아주 말하자면 안 좋은 그런 예를 보여주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런 식으로 또 집단을 갖다가 전부 다, 다 예방접종해야 된다고 해놓고 저렇게 자기 그 종으로다가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아주 극단, 저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는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어, 셀프리스라고 하는 건또 뭐냐면, 하 어, 다른 사람의 몸에 저희 주인공이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는 굉장히 가쁜데, 어, 메모리, 정, 기억만 이렇게 빼내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그 클로닝하고 만들어놓은 사람 몸의 껍데기인 줄 알았어요. 몸만 클로닝한건줄 알고 거기다가 정신을 갖다 이식을 해요. 그런데 계속 뭔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자꾸 정신이 튀어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그 젊은 젊은이의 기억을 죽이고 거기에 이제 그걸 빌려 들어간 거죠. 저기 영어로는 LSS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빌린다라는 뜻이에요. 남의 몸을 빌려 가지고 내 정신이 들어가서 산다. 그런데 저걸 이제 앞으로 보게 됐을 적에 내 몸을 클로닝해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속에다 내 정신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은 영화 단계지만 실제로 저런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가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가능해지지도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을 갖다 컴퓨터에 이식하는 그런 걸 다뤘던 영화가 있었죠.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영화고요. 이 트랜센던스 영화 속에서는 이제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면서 이막 이 세상을 갖다 조절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런데 무섭긴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죽지 않고 컴퓨터가 꺼지, 꺼지지 않는 한은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켜지게 되면 그걸 다시 리포맷타기 전에는 계속 살아있는 거고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구글 벤처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00년 사는 것까지는 내몸 가지고 대로 산다고 치고 거기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어, 그 이상을 더 살다면 바로 저런 방식이 될 텐데 그러면 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후마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후마이. H U M A I 후마이라는 회사인데 저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트랜센던스와 같이 그와니까 실체가 없는 몸에다가 기억만 전술시켜 가지고 어, 사람으로 영생시키겠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실제하는 회사고요. 거기다 어디다 집어넣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로봇가 될 수도 있고요, 홀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카피한 그런 그 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저저 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얼마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 주변에 우리하고 똑같이 댕긴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누구는 후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돈도 투자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데 뭐.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걸 다 종합하는 그런 얘기인데 2010년도 초반에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트랜스 휴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랜스 휴머니즘 그런 운동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인류는 생물학적인 진화가 제한되 있기 때문에 기계적이거나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지금보다는 더 진화된 인류를 하나 만들자. 그것을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자 하면서 거기에서 추구하는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 로드맵을 보게 되면 2013년 14년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센터가 만들어지고 2015년에서 2020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생각을 지배하는 어떤 아바타 같은 걸 만들겠다. 이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저거 꼬리, 쥐꼬리 움직이는 거 지금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과학기술이. 노트북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딱 하게 되면 은 뭐냐면 가정용 안드로이드나 집에서 일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을 다 로봇으로 바꿔가는 시대가 2020년 대면 되고 그다음에 2025년 정도가 되면 은 스스로 그것들을 자기가 환경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인공지능 그런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35년 정도가 30년에 35년이 되면 사람의 뇌를 카피를 해갖고 기억으로다가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이 되고 2035년이 되게 되면 그런 기억을 로보트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기억만 존재하는 인간을 만들고 2040년에 45년이 되면 세포 대신 나노 로봇으로 만들어져서 형태 변화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죽음에 대한 것도 질병에 대한 것도 걱정할 수 없는, 걱정할 필요 없는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 최초가 2045년에서 50년 사이에 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집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 이 로드맵대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과학기술이 지금 현재 가는 거는 적어도 2015년 지금까지는 저 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가고 있고, 많은 미래 학자들이 예측하는 기술의 발달을 보게 되면 저 코스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것을 과연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디까지를 우리는 로봇이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됐을 적에 저 분야는 의학의 범주에서 취급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과학 기술의 분야에서 취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윤리적인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무시무시한 미래 얘기, 몇십 년 뒤에 얘기, 어쩌면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떠나서 지금 당장 5년, 10년 뒤의 상황은 어떠냐. 5년, 10년 뒤의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일자리는 없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혼자 혼자 살아가게 되는 그런 개인 사회로 바뀌어간다. 다 알고 있죠. 기술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발달을 하고 그런 혼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연결을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기술은 사람의 건강에도 또 의료 분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의료인들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될 것이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이런 모든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로봇한테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되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조화롭게 사람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개인 중심의 사회이면서도 인간 중심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좀 신경을 쓰고 좀더 인성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갔으면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지난두 시간 동안 미래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미래의학은 상당히 많은 부분 기계나.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끌어가야지만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